민경 씨가 2001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에요. 진 출신이에요. 와, 진 미스코리아 진. 네. 보통 우리가 예전에 원장님 추천으로 많이 나가잖아요. 그죠? 아니, 어머님은 원장님. 예, 네, 대구. 대구 아 대구의 그 대구 미인이 많지. 대구의 그 유명한 미용실 원장님이세요? 어머님이? 예. 예. 그 미스코리아만 나온다는 그 미용실이요? 그 미용실 하나예요? 대구에? 진짜 이름 보여? 엄청 유명한 미용실이 있어. 아, 진짜? 아니, 원래 명동에 세리 미용실이 유명한데. 아, 서울에 그런 게 있으면 어. 대구에 또 그 미용실이 있어. 그래서 어머님이 배출을 많이 하셨구나. 야, 대박이다. 저는 어릴 때부터 근데 파란 수영복 입고 걸어다니는 언니들을 워킹 연습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. 그래서 미스코리아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었어요. 너무 계속 봐왔기 때문에. 자주 보니까. 네네. 근데 이제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랑 아빠가 좀 앉아보라고 그러더니 파란색 수영복이랑 그 미스코리아 드시는 은색 힐 같은 거를 가져오셔서 입어보고 나오라는 거예요. 엄마 아빠 앉아 계시고. 생각이 있으셨네 그때. 벌써 느낌이 왔죠. 약간 아 내가 날 내보내려고 그러나. 그래서 입고 나왔더니 두 분이서 괜찮겠지. 무슨 뭐 얘기해요? 전문가시겠다 보는 뭐 눈도 이제. 일곱 명 안에는 안 들겠습니까?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동국대를 다니고 있었고 그냥 오로지 연기만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는데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을 해오신 일이니 떨어지더라도 한번 그렇지.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. 아 그래 그럼 7등 안에만 들자. 그래도 아, 쪽팔리기 아, 싫으니까 7등 안에 들어도 괜찮아. 엄마의 명성에 좀 누가 되지 않을 정도만. 네네. 이제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어차피 주민등록이 서울에 6개월 이상 있으면 대구에서 출전을 제가 못해요.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출전을 해야 돼서 우리 미용실 사지 말자. 우리 미용실에서 나가는 후보들이 이만큼 있는데 딸이랑 똑같이 해줘도 이게 이 후보도 아, 그렇지. 말 나올 수 있어. 말 나온다, 말 나온다. 풀어지네. 그래서 서울에서 너 알아서 해봐라. 그래서 이제 결과가 생각보다 저도 의외일 정도로 이제 코리아에서는 진이 된다. 그게 더 좋지. 놀랬겠다. 엄마 엄청 좋아하셨겠네요. 좋아했죠. 근데 이제 딱 이제 미스코리아 되면은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갑자기 저를 다 에워싸서 우리 집까지 막 데려다 줘요. 그래야지, 그래야지. 뭐 아침에도 꿈 같은 거예요. 꿈같이. 근데 그때는 이제 편의점에 신문 갑한 데가 이렇게 오, 다 있을 텐데. 있었어요, 그때? 맞아, 맞아, 맞아. 사진이 있고. 모든 일면에 다 적어있는 거예요. 그 당시는 그랬어. 그치, 그치, 그치. 그래서 막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집에 와서 내 팬카페에 얼마나 생겼을까 하고 김민경을 쳤는데 그 밤 사이에 6천 명이 생긴 거예요. 네, 그래서 2,000명?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다가 근데 밑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. 보니 2만 명이 생겼는데 안티김. 갑자기요? 갑자기요? 원래 그래. 안티가 2만.